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10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지속적인 실패를 겪게 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나큰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겟돈에 빗대는 강한 비유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향해 고강도 경고장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내의 비판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징집병들이 군복, 의약품 등 전투용품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고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끌려간 이들은 훈련을 받기는커녕 무기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책임을 군부에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부 집단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차이코를 루스탄 무라도프로 교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휘관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군 내부의 파벌간 싸움으로 인하여 푸틴 대통령의 군 통제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탈환한 지역에서도 집단 매장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탈환한 동부 요충지 리만에서도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는데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209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이지음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중 일부에서 고문 흔적이 확인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리만에서도 포로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고문을 저지르고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학살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격작전을 진행하며 534구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동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반격을 수행한 모습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쿠판스크 동부의 폴로디와 스바토베와 크레민나 사이에 있는 도시인 마키이브카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크레민나와 스바토베 도로를 따라 반격을 지속했는데요. 교전이 매우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떠나면 그 마을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1,000여명 정도의 러시아군은 리만 함락 이후 리시찬스크로 재배치되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 전역에서 지상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바흐무트, 빔카, 바흐무츠케, 크라스나호라, 안드리브카, 마요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이체베아, 오트라디브카, 베슬라 돌리나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바흐무트를 압박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주 북부에서 방어 진지를 계속 구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 사령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남쪽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포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탄약고 공격으로 인하여 예전만큼의 광범위한 포격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S-300 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으며 헤르손 지역으로 러시아군을 긴급히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놀레츠강에서 드니프로강까지 이어지는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의 북쪽과 북서쪽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젤레니하이 테르노비포디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진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선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E-58 고속도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 반격을 지원하기 위해 화력투사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군 진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탄약고를 세동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